좀 전 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조선사서부터 지금까지 한 600년 동안 오늘 이날까지 국가라는 게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하고 뭔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못 있었어요? 주체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1800년서부터 한 이렇게 요 1900년 요 사이에 1900년도 안 된다. 하여튼 요 1700 영종조 정조 시대 때 제일 많이 나타나요. 요 인물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처음에는 잘 있다가 모든 정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갈아엎고 딱 깨끗해요. 근데 정치는 만들어지는 그날부터 썩어요. 그래서 종교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혁명이 필요한 거고요. 주기적으로. 이게 500년이 갔다. 정도전이가 한 것이 500년이 갔다. 예? 연말선초에. 이거 다시 혁명이에요. 다시 혁명. 다시 개벽해야지, 다시 개벽. 예. 다시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게 정말. 근데 다시 개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오고, 서양 세력이 들어와서 뭐가 돼요? 내 주체적으로 나라를 바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선왕조를 스스로 바꾸질 못했잖아요, 지금. 조선왕조를 스스로 바꾼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내 힘으로 바꿨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종교적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꿔야 진짜죠, 그게. 스스로 그래야 되잖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애새끼들도 스스로 네가 자수성가를 만들어야 스스로 그런 이거보다 더한 자연 아 우리 저 농사 짓는데 스스로 그러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천명을 다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고구마 같은 것도 그거 다 뭐야 천명 다 할 때 그때 가서 뽑아 먹는 거죠. 이게 예 지금 500년 정도면은 이 사이에 많은 그 아주 뭐 이게 누가 또 하여튼 그 기철하게 누구죠? 기철하게 또 있어야 하여튼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시절에 다 태어나요. 이 시절에 1800년 1850년 여기서 다 태어나요. 이 양반들이 이거 조선 사상사에서 뭔가 이건 망해야 될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구에서도 서구 천년을 암흑기다 그런 건 뭐예요? 암흑 신본주의 암흑기다라는 걸. 신본주의 암흑기라는 거는 이건 변해야죠. 신본주의가 변해야죠. 암흑기를. 근데 이게 암흑기가 변한 게 돈본주의도 변했는지 모른다 이게 지금. 신이 주인이었었는데 돈이 주인으로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이 마크스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마크스 같은 데 서구 철학인데 마크스 같은 사람도 이게 뭐냐면 여기에 창조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죠? 저기 창조 끝에 그걸 뭐라 그래? 멸망을 멸망인데 뭐라 그래, 그걸요? 종말, 아유. 종말이 종말. 이건 뭐예요? 시간을, 공간화 시킨 거 아니야, 공간화. 시간을 여기에 공간화 시켰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자본주의, 여기에 원시, 공산주의가 있고, 여기 무슨 뭐 중세 모세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 뭐야 여기에 지금 공산주의가 있으면 이걸로 이제 이게 끝나면 종말이라는 건데 이 사실 이게
서구 사상이라는 게 이 하나의 시간에 시간을 이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건 많이 이게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변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 서양은. 그 동양은 뭐예요? 아, 나도 어릴 적에 19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19살 때, 어릴 때, 야, 저기 지금 저 아가씨도 분명히 지폐인지구 할 때가 있을 거다. 변한다는 걸 알잖아, 19살 때도. 그러니까 애 새끼들이 뭐 19살 먹은 놈들이 우습다 그러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근데 변하잖아요, 변화. 동양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진리가 아니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데, 이 고정관념이,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이게. 뭐가 고정되어 있어요? 관념이. 이 서구 사상은 관념론인데, 이게가 이제 존재론하고 맞닿아요. 이게 뭐가 있어요, 존재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면서, 변하는 거는 뭐가 돼요? 재료가 되지, 재료. 인간 문명의 재료를 본 거예요. 인간 문명의 존재라는 거를 소유로 봤다. 이걸 소유로 봐서, 소유. 인간이 마음 놓고 약탈하고 자기네들이 다 집어쓰고 석유 같은 것도 고갈되게, 30년 있으면 고갈되잖아요. 이 모든 걸 고갈시키는 그런 미덕이라고, 그걸 미덕이라고 그랬다면,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존재라는 거는, 서구 존재론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여태까지 막스나 이 지금 이 뭐 이렇게 여태까지 서구 애들이 했다는 건 끝없는 욕망에 충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욕망에 충족이 된다는 건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보 사관인데, 여러분들 진보 그러면 아, 그거 나쁜 걸로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좌익이고 우익이고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지금 좌우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과학의 진보는 있죠. 과학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뭐가 돼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예? 절제할 수, 우리가 이 비닐 같은 거 한 뭐 5천년 몇 년 같은 거 하고 하다못해 뭐 이게 원자력 그 일본에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원자력 폐기물. 이건 만 년이 가도 안 된대요. 만 년이 가도 폐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언제든지 그거는 지구를, 지구라는 게 여자잖아요. 말하자면 이 지구라는 게 땅이니까 그냥 아주 이 동양은 아주 지금 이 생각하는 게 좀 넓어요. 넓어.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마누라 때문에 사는데 집에 가면 여자 때문에 살아요. 저도. 근데 거의들 사실 세상이 애기도 그렇고 다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집에 와서는 대문 들었을 때 엄마 그러고 들었으지 아버지 그러고 들었으면 못 봤어요. 저 자신도. 이게 이미 어머니라는 그것은 이 우리 지금 70이 지나도 우리 애기 엄마가 그 애들 그 70 장가 가고서 내일 모레 50인데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자기 여기서 이 살점이 떨어져서 나간 거니까 땅에서 자기 땅에서 나온 거니까 이 남자하고는 달라요. 남자는 이 수컷들은 사고만 쳐놓고 몰라라 그런 것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이라는 것이 사실은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만들어야지 죽어서 무엇하러 천국을 만들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동양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존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한 30만 년 전에 뭐가 있을 거냐면 네 발로 걸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우리가. 그러면 네 발로 걸었을 때는 이 우주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지금 두 발로 걸으니까 우주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뭐 이게 이런 이게 과학도 생기고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손이 놓으니까 이게 네 발로 걸으면 손이 놓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 이걸 만들어요. 손으로 만들어서 이게 손으로 만들어서 이게 문명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가 서구 철학에서는 불변의 존재론이니까 불변 변하지 않는 거라니까 뭐가 되냐면 직선사관이 됐단 말이야. 직선사관. 이 직선사관이라는 건 역사는 진보한다니 그 자연은 처먹을 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뺏어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를 약탈하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 시킨 거죠. 그 약탈 자본주의인데 근데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그게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금 이 서구 철학하고 우리 그 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이 동양은 관계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 부모 내가 부모니까 부모 천지 부모라고 돼요. 천지라는 게 부모하고 같은 거예요. 천지나 부모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요. 천지 부모 사은이라는 거 사은. 그러면 천지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나 부모의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천지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고리타분한 이스라엘식이 된다면 이스라엘식. 이스라엘식 그게 뭐가 돼? 자기 종주, 자기 종자만의 이익을 위한 이익이 된다고 이게. 뭐 사랑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저번에 내가 한 열 강의를다가 이 사랑이라는 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이란 말은요 두 가지 뜻이에요. 두 가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지극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국주의라는 강간이 일본이 말하는 이걸 뭐라 해요? 위안부라는 있잖아요. 위안부. 예? 여자를 사랑해서 약소국을 사랑해서 식민지배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절대화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명사화된다 이거. 하나님이 명사화된다. 진리가 명사화된다. 하나 명사화되는 것 같아요. 문명을 문명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문명이 아닌 비문명이었던 이 동남아시아나 우리 뭐 옛날에 못 살았던 이런 것들이 그 비문명을 뭐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 해요? 비문명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학탈, 여기에 그 쩔어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서구한테 쩔어가지고 있었죠. 일본이나 이 서구 식민지배라도 서구, 백인 우월주의에서 우리가 맨날 쩔어 있던 게, 우리는, 열등하다라고 그러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야만이라 하죠, 야만. 왜 비문명이 야만이에요? 내가 그 책을 안 가자, 그럼. 이 서구 사람이 쓴 건데, 야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니들이 야만이라는 거야. 야만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인디언을 야만이라고 했잖아요. 인디언인들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야만으로 모래 세워서 다 죽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 뛰어노는 사자, 뭐 이렇게, 이런, 그런 동물들은 나의 형제요. 저 풀이며 꽃이며 이런 식물들은 나의 온우이다. 예? 저기 시냇물이 이렇게, 그 시냇물은 사실 이게 생명수잖아요. 저 시냇물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다. 여기에 이게 들어가 천지 부모라는 말이 이게 사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천지라는 게 이게 다.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게 관계가. 이 관계라는 건데 서양은 관계학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존재, 뭐가 시다라, 뭐 이다라고 관계 이게 지은단 말이에요. 이걸 being이라고 그래요. B-I-N-G라고 해서 be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이 관계는 뭐가 있어요? 관계는 뭔 무엇이다가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떨어지지가 않고, 항상 부모와의, 부와 모의 관계, 천과 지의 관계, 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 짠김치와, 친건김치의 관계, 그건 뭐예요? 그 소금을 더 넣는다든가,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자본주의가 너무 자본으로만 치우쳤다. 그러면 법관들도 다 그냥 뭐 돈 쳐먹고 다 그러는 거 많은 거죠, 다. 자기끼리.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고, 이런 관계론에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면 자본주의다. 뭐, 하나의 그, 진리를 명사화시켜, 명사화. 이 진리를 명사화시키면 규정화시킨다는 건데, 사실 그,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6.25 때 뭐라 그랬어요? 6.25 때 그걸 6.25 때 뭐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된 거, 안 되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다 그래요? 예수님은 왜 좋다 그래요?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게 저기 있다. 하여튼, 어쨌든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구약이라는 게, 구약의 하나님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고 또 뭐예요? 질투하고, 하나만 믿으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 하나라는 거는, 이게, 신이 하나라는 거는, 하나를 만든다는 거는, 다른 신은 악이 되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의 아주 큰 문제, 제국주의의 큰 문제로 등장한 거, 이게. 아까도 근데 어쨌든 이런 그러면 이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이 질투하고 뭔가 전쟁신이라면 인간도 전쟁하라는 전쟁신으로 바뀌는 거야. 전쟁하라는 아들로 바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얼굴이 이지경되고 막 진짜 힘들고 막 이렇게 여기가 막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우주라는 내 이 소우주를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그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를 제가. 그것도 이런 욕망에 바카스라는 그 시온이 뭐예요, 하여튼 이 바카스라는 그 술이 바카스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추하다는 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추하다는 게 여기다가 하여튼
추하다 그럴 때 이 술주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 술이 뭐 같아요? 아편 같잖아요. 근데 여기 아편도 종교도 아편이라는데 어쨌든 이건 타율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거는 타율성, 타율. 타율적으로 내 근심이라든가 이런 걸 타율적으로 내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래. 뭐를 가져와서 내가 직접 그거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술로 아 신경질 나면 술로 먹고 술을 먹고 풀어버린다. 근데 이게 술을 먹고 풀어지 종교를 먹고 풀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먹으면 풀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제 얼굴이 이게 사실은 이 자체가 저는 우주라 그래요. 요번에 이 지구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구는 우리 인간 문명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저도 내 몸이 그 전에 이렇게 술 많이 처먹고 그랬기 때문에 내 몸이 하자는 대로 쉬어주고 이게 내 몸하고 이 우주하고 둘이 아니라는 걸 느낀다니까 이게 뭐 만신이라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술 얘기라도 말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이 누구를 본받겠어요? 저를 본받지 저를. 이놈이 그게 세 살 땐가 세 살이 안 됐나 하여튼 쓰진 못했어요. 근데 기는데 말도 못하고 지 아버지가 새벽에 들어와서 자다가 말고 그 전에 요강이 있었잖아요. 술 좀 먹고 기는 걸 본 거예요. 이 새끼.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기어가 가서 오강 뚜껑을 열고 정수리에서 부은 물이 자기 발등구치로 온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질투하고 전쟁하면 우리도 전쟁하는 놈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이 종교라는 게 으뜸 종자잖아요. 가르침 종자잖아요. 으뜸 가르침이요. 근데 이것을 개혁한다는 게 신약이잖아요. 사실은. 이 신약이라는 건데, 어쨌든 그 신약은 나중에 얘기라고 하고, 요런,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효죠, 효. 천지 부모라는 이런 것들이 부모에서부터 오는 쇼에 천인지로 가고 이게 이제 뭐 하느님이라든가 이런 절대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절대 복종을 하고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이게 쇼에서 근원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 여기서 끝을 맺으면서요. 우리 문명의 잘못을 누가 이게 하여줄 이것을 잘못을 누가 해줄 것이다라고 믿지 마시자고. 이 문명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꿔나가자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가 되고 우리가 석가가 되고 그렇죠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최재우가 돼야지 최재우를 믿으면 어떻게 돼? 이거 동학이 아니죠. 이 지금 20세기 저 19세기에 만났던 여기 동학이라는 게 태어났던 최재우를 믿기만 해보세요. 아 그거는 다시 또 전쟁신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교는 나중에 법으로 나와요, 종교가. 예? 종교가 나중에 이제 법치가 되는데, 법치가 되는데, 예. 한 번 더, 이건 저 아버지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1970년대에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잖아요. 1970년대에.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정인숙 사건이라고 아시죠? 정인숙 사건. 근데 그 정인숙 사건에, 아들이, 정인숙의 아들이 정성일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정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군부도 알고 다 알아서 뭔가 아주 고위 중에 고위직이에요. 그냥 뭐, 이걸 뭐, 그, 여기, 누구 정 국무총리였던 누구죠? 예, 정일권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저기를 봤거든요. 그때 이게 여기를 봤는데 하여튼 뭐 이게 그 위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누굴 시켜서 죽인 거예요. 김구도 죽이고 다 죽이잖아요. 신익희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것처럼 역사에서 예수도 저 누굴 시켰어. 예수도 이게 예수나 누구나 여기 예수님이나 누구나 여 누구 우리 이 최재우나 이거 이게 다 죽이잖아요. 이 역사에서는 이게 죽인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 아부지라는 사람이 안 나타나. 그죠? 안 나타나죠? 근데 거꾸로, 이거 거꾸로. 역사에서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나라가 생기려면, 제국이 생기든지 어떤 나라가 생기려면, 부계를 잘라버려요. 부계를 잘라버려요. 종교화가 된다고요. 우리도 그 단군 종교에서 하는 저 뭐 신화에서 이런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 종교는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원조로 가봐야 돼. 원조로 가면 원조. 원조는 전부 다 할아버지를 자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거세시키는 거라고 거세.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거세. 할아버지를 거세. 그럼 뭐가 돼요?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거기에 이제 다윗의 왕조로 만든 거지, 이게. 다윗의 왕조로 접합을 시킨 거야, 이게. 예. 네. 접합을 시킨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독일 신학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럽에서도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뭐, 커피숍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전부 다 지금 많이 이렇게 변했어요. 유럽도. 하여튼, 이게 사고를 쳐놓고, 뭐라자면 이게 신화화 시킨다고. 서양 자체가 왜 대학을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게 어느 공대고 뭐고 전부 다 뭘 보여주냐면 신화의 세계를 보여줘요. 신화의 세계. 책이. 그 신화의 세계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신화의 세계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뭐, 동물하고 뭐라 그래, 그걸. 동물하고 간통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예, 그런 거 많잖아요, 이게. 사실 그 동물하고 해서 무슨 뭐가 났다 그러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교미를 한다 그래도 이건 교미가 안 돼요. 유가 다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달라서, 종류가. 변이 과정, 이제 변화됐잖아요, 이미. 이렇게. 이 변화된 상태에서는 이게,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낳고 그러잖아요, 서구 사상은. 근데 그거는,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거고,
38도 이상에서 사계절이 있는 그 농업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춘추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서구 자체에서는 서구의 원조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막에서는 사계절이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상학적인 과학이 발달되고 신본주의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령하고 이때까지 그랬던 건데, 사실은 형이상학, 이 사막 문명의 원조라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원조가 여태까지 이제 이 구약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제 그 뭔가 이 고조선에 이제 여기 그 만주라는 데가 있잖아요. 모든 게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1952년서부터 이게 만주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동양에. 이게 우리 문명에 여기 들어가면, 누구야? 유네스코에서도 여기 인정해줘요. 유네스코에서도 고구려 문명을 고조선 문명을 인정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전에는 얘들 얘들이 만리장성 밑으로는 맞잖아요. 지네들이 얘기한 게. 근데 만리장성 위에는 우물이, 이 만리장성 밑에는 우물이 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우물정자로. 그죠? 우물정자 이 사각형. 이 우물이 이렇다고. 근데 여기는 우물이 둥그래요. 이 고구려 문명은. 여기 이만주국 정도. 그러면 지금도 일본이 중국을 정복하게 길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미국이 중국을 정복하게 길을 빌려달라고 인수인계된 거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야 이건 내 땅이야. 그러면 전쟁 되잖아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내 땅이야. 유대인 거야. 그럼 전쟁 생겨야 들어오. 그러지 말고 이 문명만, 이 문화만 가지고 있어도, 문화만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여기는 38선처럼 뭘 만들어요? 인간 없는 세상을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엘렌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당신들은, 한국은 38선이라는 데가 있어서 인류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문화제국으로. 왜냐하면 만주를, 38선이 만주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 대신 문명을 갖다가 지금 그냥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막 착취해 먹고 그냥 여기를 막 다시 도시화 시키면 그거는 미래가 없죠. 인류 문명의 미래가 없죠. 여기는 그냥 우리 38 이거 우리 이거 저기에 지금 38선 시전선이 없어요. 38선 시전선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옛날 아담과 이브가 있기 전에 천국의 천국, 그 살아있는 천국을 뭐래?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담과 이브, 그걸 뭐라 그래?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죄 이전에. 그리고 원죄라는 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원죄라는 죄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는 유교동인데 이게 뭐야? 이게 MEIB가 그걸 뭐 이렇게 그 죄가 있으면 뭐라 그래? 유교 때 죄가 있으면 뭐라 그래 그걸요?
연자재. 예? 연자재. 연자재. 아이. 근데 저는 연자재가 요새 와서 이게 연자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 몰랐어요.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